마켓 무버입니다. 네이버가 창사 이래 또다시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오늘 주가도 긍정적으로 화답해주고 있는데요. 6개 분기 연속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간 네이버. 지난 2분기에 매출 2조 6,10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면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고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4,727억 원 기록하면서 26.8% 증가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도 뛰어넘었습니다. 조정 에비타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 규모를 올렸는데요. 6,384억 원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분기 대비 23.9%, 직전 분기보다 9.9% 증가한 수치가 찍혔습니다. 모든 사업 부문에서 선방했습니다. 콘텐츠 부분만 조금 부진했는데요. 사업별 매출 현황도 보시겠습니다. 먼저 서치 플랫폼 분야에서 전년 동기 대비 7.5%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매출이 9,784억 원이 찍혔고요. 플레이스, 검색, 광고 등 상품을 개선했고 타겟팅을 고도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커머스의 경우에도 두 자릿수대 매출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3.6% 증가한 7,19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도착 보장 브랜드 솔루션의 사용률이 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정판 거래 플랫폼인 크림의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핀테크 분야에서도 8.5%의 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네이버페이 결제액이 외부 생태계 확장 속에 20.1%나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 결제액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전체 결제액 비중에서 50%를 넘어선 점도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클라우드 분야 역시 20% 가까운 성장세를 이어낸 네이버입니다. 인공지능 AI 관련 매출이 발생을 했고 라인웍스 유료 계정 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달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도 본격화하면서 매출 확대에 본격화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콘텐츠 분야의 매출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 쪼그라들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0.1% 내렸고 전분기 대비로 5.9% 감소한 4,2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매출이 확인됐습니다. 이 이후로는 웹툰 거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지역에서 부진이 관측된 것이다 라는 그런 증권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이버가 한때는 정말 국민주로 불리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주가가 오랜 기간 횡보해 왔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당분간은 실적과 주가 모두 반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원한 주가 상승세가 나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식품 기업인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또 식품 기업을 가지고 오셨어요. 해태 제과식품입니다.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6,4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식품 쪽을 또 보고 계실 이유가 있으실지, 해태 제과식품을 보고 계신 이유가 있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제 식품주가 좀 부각을 받는 걸 보고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좀 상대적으로 눌렸던 이제 식품주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두 종목이라 들고 온 건데, 일단 뭐 해태 제과식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허니버터칩, 홈런볼, OS, 맛동산 이런 이제 과자들 제품류를 만들고 있고, 뭐 냉동식품 쪽에서는 이제 고향만두라는 제품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히트가 된 어떤 많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당연히 수출 실적도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겠죠. 아, 그리고 이제 과자류 수출액이 지난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7월 달까지 보면 4억 2,400만 달러, 대략 5,813억 원으로 대략 작년 동기 대비 14.7%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태제과 식품도 이제 그에 이제 발맞춰서 실적이 나날이 이제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잠깐 한번 강력하게 부각을 받았다가 그대로 또 다 눌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기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1분기 실적 나온 걸 보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대비 한 3.3%, 그리고 영업이익은 62.5%나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실적 성장세가 2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3분기에도 또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K푸드 관련 종목들은 아무래도 시장만 받쳐준다면 다시금 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월봉상 지금 한번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두 달 연속 지금 밀려 있고 21선에 정확하게 지지받고 지금 밑꼬리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월봉상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고요. 주봉상도 진짜 역망치에 그리고 망치형으로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7,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또 반등을 줄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상 보더라도 이제 서서히 이제 바닥권에서 이 1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6,4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셔서 단기적으로 한 7,0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 시세를 취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여라도 이제 시세가 강력하게 나온다면 7,5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단기적인 상승 탄력이 예상된다라는 부분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인데 오늘 6% 이상 급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2,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박수범 대표님께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진 뷰티를 좀 가져나왔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 가져나온 이유는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서 좀 가져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실제적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생산 설비에 대한 이제 투자도 지금 확대되고 있고,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쪽 매출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전체 매출에 있어서 80%가 해외 쪽 매출이고요. 20% 정도가 내수 시장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리고 동사는 보면 이제 OEM이라든가 ODM을 통해서 화장품에 쓸 수 있는 원료를 또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샤넬이라든가 로레알이라든가 이쪽에도 지금 이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화장품 원료를 지금 이제 유명 브랜드, 해외 유명 브랜드 쪽에도 안정적인 수출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하나의 또 장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동사하면 또 다들 아시겠지만 자외선 차단제, 핵심적인 소재에 대해서 동사가 지금 이제 독보적인 좀 기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즘 아시다시피 태양이 엄청 뜨겁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언제 비가 올지 몰라서 날씨가 워낙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하다 보니까 기상일보를 또 믿을 수도 없고 해서 항상 우산을 챙겨 다니는데, 요즘에는 우산을 비 올 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 우산을 오히려 좀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이런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좀 언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요즘 또 주변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좀 형광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빛 속에도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내용들이 좀 과거에 이제 논문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집안에서도 차단제를 바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평균 온도가 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거의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거의 매일 그 고점이 거의 한 35도 정도 되죠. 거의 동남아 수준이에요. 과거에 동남아 여행 갔을 때도 그 정도의 이제 온도를 보여주고 했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가 한 20도 초반 아니면 중반 정도 수준이었는데, 요즘에는 35도까지 올라가고 있고, 어느 날은 또 그것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수요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꾸준하게 매출 증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선진 뷰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약 50% 정도의 주가 조정을 좀 받았지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공격적으로 매수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선진 뷰티 사이언스 듣고 왔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은 성광밴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8% 가깝게 급등세 15,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오늘 좀 특징적인 기업인데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이슈력도 있고 주가 수급도 어느 정도 이제 받고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광밴드는 관 이음새 전문 제조업체이고 석유화학, 조선의 양, 발전 플랜트 등에 들어가는 금속관 이음새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제조 인증과 그리고 일본 공업 규격, 그리고 오일 및 가스 생산
생산시설, 관이음새 품질보증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선업이 역대급 실적과 함께 슈퍼사이클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선 관련 쪽으로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이제 원자력 및 오일가스 생산 설비용 관이음새 제조 인증 품질보증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 원자력 관련 해외 수주 관련 이슈로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 동해가스전 쪽으로도 또 연결이 돼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실적도 양호하게 발표났어요. 매출액이 668억 8,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203억 6,600만 원으로 50.6%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수급이 강력하게 몰렸는데 실적 호실적과 함께 수급이 강력하게 몰렸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따라잡지 마시고 조금 눌리면 15,000원 이하로 14,3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를 관점 통해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대로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17,000원 이전 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는 시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